이제 이 소리 듣고는 대급박 못 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실치 드시러 오셨어요? 실치 드셨어요? 정말 맛있죠? 제가 실은 작년에 여기 제가 살던 곳이 충남 서산이에요. 제가 작년에 여기 실치를 먹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 숟갈 넣었는데 이것이 다 녹아버려. 실치 미역국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여기 오셨으면 실치도 많이 드시고요. 뭐든지 제철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나저나 실치 드셨어요? 안 먹었잖아. 뻥치지 마. 이따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가요? 아, 에? 팔구야. 조팔구. 이따가 당신 분 하나 불러주세요. 뺑뺑.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지. 송사탕 하라고요? 아, 진짜. 시키네, 진짜. 야, 제가 지난주 반월에서 있잖아요. 팔고품반이라고 송사탕 하고요. 허리가 아파갖고 뒤지는 줄 알았어. 그냥 송사탕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노래까지 나오게 코러스 그거 올려주시면 노래 나오죠. 하다하다 진짜 세상에 새카만 후배한테 솜사탕을 다 시킨 뭐라고요? 두바퀴 돌으라고? 아 이걸로 해가지고 나는 사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안 어울려. 난 진짜 너무 에? 두바퀴 하고 얘가 세바퀴 한대요? 홀 자 솜사탕 가자. 네 동요 바보야. 아 랩을 올려야 되는 거야? 야 똑똑하다. 다시 시. 넣어주세요 단장님. 하나 둘 시작. 감사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탈매니까 또 하라고요? 가요 단장님 시작. 운동 부족이다. 운동 부족.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은주 씨요 이름은 팔구품반님 감사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하겠네. 노래 하겠나. 아니 제 열정해야 되는데 열정하고요. 목표에 관한 열정도 패스하고요. 와 호박고구마도 갖다 주시고 아 나 줄라 보는 데도 몇 살 오셨구나. 자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기 실장, 여기 장고항이죠. 장고항에 오셔서 저희 맛있는 실치도 드시고 건강에도 좋은 실치도 드시고 그리고 여기 찰떡선이 공연단에서 한반이 분반이 그리고 저희 무대부단장님 그리고 정말 멋있는 저희 오월이 분반님 그리고 캔디 분반 공연 보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행복 가득 안고 돌아가시라고 캔디가 이번에는 열정 한번 띄워드릴게요. 차렷 가자. 계속 하면 훈련시킨대. 알았나? 네. 알았어요? 네. 아유, 어머 세상에 거기서 앉아서 옷도 큰 셀프로 오셔갖고 옷도 사시고 너무 멋있어요. 어? 아 제가 최고라고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처음 오셨어요? 엿장수한테 엿먹이는 거예요? 하나 먹어. 아 하나만 그것도 하나만 가져가라고요? 애나 여신아 먹으라고. 애나 여신아 먹으라고. 애나 니나 먹으라 이거.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뒀다가 이따가 아껴 먹을게요. 자 캔디가요. 여기 사실 저희 철딱선이 공연단에 무대부단장님하고 향단이 품바님하고 지금 공연을 사실
지금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두 분 다 그냥 제가 여기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그냥 그런 멘트가 아니라 정말 사람 냄새가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캔디를 이런 시국에 이렇게 또 귀한 무대에 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우리 무대부 단장님하고 형단이 품마님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행사 끝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무탈하시게 전 식구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또 한 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저희 노래가 요즘 사실 유행하는 노래가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각설이마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또 노래가 좋아하시는 취향이 다 비슷비슷하세요. 제가 캔디가 송가인 가수님의 검은 고양 하고 그리고 저희 여기 정말 먼물 같은 사람은 제가 캔디가 상단이 분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검은 고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먼물 같은 사람 이어서 두고 띄워드리고 캔디가 오늘은 장구도 좀 치고 멋있는 공연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있는 건 아시나요? 그죠? 여기 있는 캔디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서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캔디가 자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잉뿌잉 차렷 가자.
그렇겠죠. 언니 고맙습니다. 엄마 안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가 부탁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자꾸 하자고? 감사합니다. 아, 저 멀리에서 사실 오시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가 막히지 않았는데 여기 입구에서 그죠? 입구에서 차가 엄청 막혔다 그러시더라고. 자, 캔디가 이 오빠 뭐야 하고 옆집 누나 하나 하고 그리고 캔디가 좀 놀고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멀리 양평에서 오신 언니가 좋아하시는 양치은 가수님을 붓 한번 해드릴게요. 붓 하나 하고 캔디가 이번에는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나라 어수선해요. 그죠? 사는 것도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아주 무서워.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캔디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제 매니저 하실래요? 한 달에 제가 연한각씩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장군하네. 감사합니다. 그냥 드셔요. 아까 너무 많이 시간도 엄청 많이 쓰셨는데 제가 여기에 그럴 줄 알고 제가 비서를 많이 데려왔으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 비서들 어디 갔어? 똑바로 해라 우리 비서들. 옆집 남자 그리고 옆집 여자 누나. 어? 옆집 누나. 옆집 누나? 아 옆집 누나야? 옆집 남자가 아니라? 아 옆집 누나야? 옆집 누나하고 이 오빠 뭐야? 이거 하나 하고 이 오빠 뭐야? 오빠야 할아버지야? 오빠지?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또 이렇게 유튜브 감독님들이 사실 오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집구석에 있잖아요. TV 보시는 분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다들 유튜브 보시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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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안 봐요. 맞아요. 뭐라 카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계시는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감독님들 영상을 찍어서 저희 품바님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덕분으로요. 여러분들은 댁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품바들은요. 예전같이 정말 쌍팔년도 시대처럼 그지 깡통 하나 차고 그거 가지고 정말 엽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팬카페도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캔디가 아 그리고 저희 거지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공연자라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또 해주실 계시는 저희 감독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남객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꺽정한 놀자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칼빈 감독님 저는 영상을 찍으시는지 당신이 놀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칼빈 감독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핸드폰바 TV 감독님, 허실장님, 앞에 만드신 거 축하드려요. 회원 3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다가, 유튜브 보시다가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신청 되어 있지 않으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신청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감독님들 힘날 수 있게, 그리고 캔디 열심히 잘하라고. 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음악 준비됐습니다. 가자! 네, 아무거나 주세요.
잖아요. 따뜻하시죠? 난방비 주세요. 난방비. 난방비. 아, 대신 주실 거예요? 친구라고. 아, 회장님 감사. 어.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에? 회장이니까 이 친구 참 잘 됐다. 난방비도 대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지 아니야? 강지? 아, 뿌잉뿌잉. 나도 컨셉을 지랄하고 이걸로 잡아가지고 쪽팔려 죽겠어. 아, 뿌잉뿌잉. 오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엿을 팔아도요, 이렇게 보니까 팬분들만 계시고 식구들만 계세요. 가족분들만 계시니까 그냥 캔디는 오늘 물건 안 팔게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알아서 자진납세 해주세요. 아셨죠? 원래 그거 아시죠? 세금도요 자진납세를 하면요 20% DC가 돼요. 그죠? 근데 안 내고 괴기고 있다가 하잖아요. 가상금이 엄청 묻어요. 그죠? 언니 맞죠? 난 너무 똑똑해. 그지하게 진짜 아까운 지집애 같아. 그죠? 빨리빨리 돈 벌어서 그지한다고요? 그지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여 하나 3천원 팔아가지고 근데 어느 천년 세월에 빌딩을 사고 그 63빌딩을 어느 천년 세월에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하겠어요. 사실 63빌딩 그거 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등치가 너무 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믿고
말한다는 쪽팔리고 그래서 장구 세팅이나 해야 되겠고 재화야 수호씨님 장구 세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직원이 바빠요. 오늘 저희 직원 한 분이 여기 서산 삼길포항에 계세요. 은나라 품바님이시죠? 거기 삼길포항에 보시면 저희 은나라 품바님하고 올려주세요. 네. 저희 그리고 촛불쇼에 정말 명인이시라고 합니다. 저희 초심이 품바님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건 20% DC 한다는 건 뻥이고요. 하나도 만원이고 네 개도 만원이에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거 할 줄 몰라요? 제가 할게요. 어이구 잘하네. 됐어요. 조금 내려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스캔딩 제가 할게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세요. 집에 일찍 가면 뭐해요. 답답하기만 하시고 그죠? 이렇게 그래도 마스크 하셨으면 여기서 그냥 이왕 나오셨으면 그지 구경 실컷 하시고 가세요. 캔디가 잘해드릴게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캔디가요 이번에 사실 MR 작업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했어요. 흔히들 하는 것도 트로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웃나라에 어찌됐건 간에 여기 지금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라도 정말 하루빨리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감사날이랑 하고 그리고 오늘은 신만고강상 우리나라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다운 이 땅에 그죠? 이 몹쓸 코로나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 얼굴 보세요. 그 정말 잘생긴 그 얼굴에 그 반 이상 마스크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캔디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감사날이랑 노래 끝나고 장구치고 그리고 꽹가리치고 노래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잘한다 잘한다 앵콜 나오면 신만고강산 진동아리랑 꽃타령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근데 그 짝동년 어째 반응이 없네요. 괜찮을까요? 네. 아유 우리 나솔품바님 너무 이쁘게 생겼어. 나솔품바님이라고 아시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마 정말 최고 민혁분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맞아요. 거기에 또 신성까지 너무 착하시고 우리 앞으로 나솔분바님 자주자주 뵈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강산아리라 아우 오빠 막 거기 멋있는 오빠가 다리 쭉 벌리고 앉아있으니까 막 아주 내가 막 흥분이 되네. 오빠 멋있다. 자 강산아리라 뱃노래 그리고 진또배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예요. 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속에 있는 응어리 캔디한테 다 주실 준비 됐나요? 됐어요. 준비 됐나? 됐어. 됐나? 됐어. 가자.
착착 좀 맞춰봐요. 맞아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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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시는 거예요?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자, 신만고강산 그리고 진도아리라 그리고 꽃가령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신나시죠? 여기 장광 나들이 나오시기 잘하셨죠?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이쁘고 깜찍하고 그냥 발랄하고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그냥 그런 캔디풍 봐도 여기 있고 그죠? 자, 그럼 우리 엄마 이거 하실 줄 아세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시작! 시키니까도 안 들어! 아리아리랑 스리아리랑 따라하라고요. 스리스리랑이 아니라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지랄하고 싶어. 아니 이짝에 방랑객이라고 있어. 자, 다같이 한번 신나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음악 큐! 음악 Oh,
연습을 하고 왔었어요. 근데 키가 안 맞다, 그죠? 아, 키 맞아요. 잘했어요? 네, 얘기를 했... 이거를 키를 맞춰가지고 집에서 할 때는 맞았는데 이게 또 음향이 또 다르니까. 아, 대포알! 뿌잉, 뿌잉! 나 여기 5만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어? 방랑객, 열심히 살자. 뿌잉, 뿌잉. 뿌잉, 뿌잉. 감사합니다. 아. 바닷바람이라 공기가 차다, 그죠? 괜찮으세요? 이제 언니가 좋아하는 붓 불러드릴 차례인데 숨이 차가지고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어? 안? 아우, 진짜 요거지. 생긴 것도 겁나 얇게 생겨가지고. 사람 이렇게 생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쵸? 사람 좀 특이하게 생겼어, 그치? 예쁘기만 하다! 맞아요! 언니가 이쁘다 그래 이쁜 건데요? 아이고, 겁나 예쁘셨겠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생기긴 힘들어. 그래, 맞아. 응. 고생했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제가 왜 그러냐면 다중인격이라 그래요. 거기 애창곡에 들어가시면요. 애창곡 단곡에 들어가시면 양지은 가수님의 붓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소리가 되는데. 아, 뿌잉뿌잉! 진짜 나는 컨셉을 희한하게 잡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웃을지 몰라도요, 핑크색 수건 두른 분들 웃을지 몰라도요, 다른 분들이 쳐다보면 욕 겁나 해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잖아요. 진짜 나도 미치겠어, 정말. 어, 내가 봐도 재수 없어. 근데 난 계속 해. 제가 지금 불러드릴 이 곡은요, 미스트롯에 나오신 양지은 가수님께서 강진 가수님의 부시란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이번에 들고 나오셔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000년을 함께 이어온 같은 민족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정말 살기 팍팍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언니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사람이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 다 함께 잘 이겨내시고요. 정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자고 한숨 깊이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재작년 같은 딱 재작년 이맘때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코로나가 없어져서 그 이쁜 얼굴에 반씩 가리고 있는 그 마스크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다 함께 살아온 우리나라 백두산 그리고 한라산 가슴속에 새기면서 캔디 붐바가 붓이라는 곡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가자.
치고 줘야지. 이렇게 하면 참 센스 없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구독자 수는 엄청 많거든? 조회수 겁나 안 나와 진짜. 아 뿌잉뿌잉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요? 안 찍었대요. 뻥이네요. 아, 안 찍고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었대? 그러니까 구독 저 구독자 수만 많은 뭐예요.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아 그나저나 진짜 빨리 끝나고 실치 먹고 싶다. 그죠? 실치 미역국도 참 맛있고 어 실치를 이렇게 해서 숟갈로 이렇게 해서 떠서 먹으니까 술술술술 넘어가더라고. 근데 실치가 지금 한창이 한철이라 드시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냥 다 실치만 드시고 그냥 가시네. 그죠? 어, 그지 구경을 하실 줄 모르네. 추워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 제가 충청도 살아봐서 아는데 충청도 분들이 좀 반응이 좀 느려요. 그리고 좀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해. 그래도 저기 마음씨만큼은 굉장히 좋은 곳이 여기 또 충청도예요. 굉장히 마음씨가 굉장히 좋은 분들만 모여 사는 동네인데 아까 엿을 팔 걸 그랬다. 그냥 자진없이 하지 말고 엿을 팔 걸 그랬다. 자 캔디가 오늘은요 사실 가야지 공연을 보시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가야지라는 공연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공연 보여드리기 전에 캔디가 여백이라는 곡 한 곡 불러볼게요. 그냥 여백이라는 거 그냥 여자키로 발해주시면 됩니다. 정동원 가수님의 여백 하나 하고요. 요즘에 사실 그래요. 캔디부터도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촉박하고 바빠요. 정말 너무 살기가 이렇게 너무 빠듯하고 힘들다 보니까 아침에 눈 떠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 후딱 지나가고 저녁이면 그냥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고 지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휴대폰은 있잖아요. 휴대폰은 배터리가 70%만 밑으로만 떨어지고 충전하기 갖다 바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내 몸이 정말 아플 때는 좀 쉬어갈 줄을 몰라. 왜? 내가 짊어져야 될 내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정말 빠듯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정동원 가수님의 여백이라는 곡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휴대폰만 충전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도 가끔씩 충전하면서 좀 살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보면 진짜 여백 가사처럼 정말 충전해가면서 정말 캔디품바 공연 보시면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잘 사시는 거예요. 복도 많이 받으시고. 자 여백 한 곡 띄워드리고요. 자 캔디가 오늘은 가야지라는 공연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여기 왔으니까 또 이제 그 장구로 장타령으로 여기 터도 좀 다지고 저희 여기 철딱선이 공연다 공연 끝나는 그날까지 무탈하게 좀 하시라고 캔디가 이제 좀 터도 좀 눌러먹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이라는 곡 한 곡 하고요. 캔디가 고현스님의 가야지 그리고 김영임 영창님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도신스님의 엄마라는 곡까지 한 곡 하고요. 그리고 장타령 한마는 각설이 타령까지 캔디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차렷 가자.
어디? 강원도. 강원도 어디서 오셨어요? 행성에서 오셨어요? 저 속초 사람이에요. 강원 같은 강원도 분 오셨네. 옆 갖다 주세요. 지역 분이시니까 옆 팔아 주실 거예요. 아, 실치. 아, 실치 드셨어요? 행성 하면 또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캔디 하면 또 엿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엿 좀 팔아 주세요. 차에도. 괜찮아요. 금목걸이도 저희가 받아요. 부담 가지 마시고 바뀌어 놓고 다녀오세요. 진짜 지갑 안 갖고 오셨어요? 지금 카드밖에 없어요? 반지도 받고 다 받는데. 언니가 금땡이네 완전. 아 이거 저기에요. 구리로 만든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 이렇게 하고 다니까 진짜 거지같이 봐가지고요.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원짜리 구리로 만든 거예요. 앵콜. 저 이상 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캔디가 보여드릴 공연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그죠? 예, 그, 저기에요. 불교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천주교라든가 교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믿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한데, 캔디가 지금 보여드릴 공연은요, 가야지, 도현 스님의 가야지라는 곡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그냥 명창이시죠? 김영림님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도신 스님의 엄마라는 곡으로까지 해서 캔디가,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죠, 그냥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그, 응? 아니요, 지신이 아니라요. 되게 저기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일본에는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요, 같이 울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답니다. 아세요? 가끔은요, 이렇게 난장에 나오셔서 웃고 떠들고 재밌게 그냥 놀고 박수 치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정말 울어주심으로 인해서요 속 깊은 곳에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일본에는요 한 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내서요 같이 울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좀 갖다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갑 탈탈 털으셨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운행 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무사 이겨내서. 오늘 1박 하실 거예요? 1박 하실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오시겠네? 오늘 오신다님 내일 또 오시면 캔디가 너무너무 좋겠네? 주세요, 제가 할게요. 찾아가야 돼요. 옆 필요 없어. 아, 이것만. 두 개만 줘요? 5천만 원.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다 털어도 돼. 그것뿐이에요. 네. 아, 노래 정말 좋다. 저기 앉아서 듣자. 어디? 여기 있잖아. 제 거 헤드셋 좀 할게요. 어? 이거만. 지금 이거만. 아, 이게 좋다고? 사실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보시려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그죠?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 오리뿐만이 뒤에 저쪽 꽂아주세요. 됐어요. 차가 멀리 있네. 매치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가도 괜찮습니다. 아유 또 격식을 또 갖추려니 또 진짜 실은 이게 뭐냐면 여기 이분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허식장님이라고. 이게 뭐예요? 저 큰일 날 소리 어머 저 아가씨예요. 저한테 미쳐서 아니, 그냥 따라다니시는 분이. 이사님 너무 멋져서. 아 그래요? 저는 저런 스타일 싫어해요. 저는 저런 스타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아 그래요? 아우 난 오빠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뭐 말이야? 큰일 날 소리. 세상에 저 87년생 아가씨인데. 아니 어디 저 87년생 맞아요. 87년생이면? 87년생 87살. 오 마이 갓. 87년생이면 몇 살이야?
팔팔 올려. 자, 캔디가요. 아니 이제 제가 할 동안 여기 좀 세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염주 좀 주세요. 아, 이분 또 그분이 안 들어온다 못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난장에 나오셔서요. 정말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놀다가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요. 이런 멋있는 공연 보시고 나면 집에 가시는 동안 한동안 여운이 남으실 겁니다. 야, 캔디푼바한테서 그런 멋있는 공연 보고 정말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캔디가 지금 보여드릴 공연은요. 저기 정말 먼저 저 세상에 가 계신 저희 어머님께 바쳐드리는 바치는 저희 부모님께 바치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 계신다면 가셔서 전화 한 통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꼭 전해주시고요. 여기 서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고 그죠?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캔디가 보여드릴 공연 보시면서 그냥 울고 싶으시면 우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우셔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 아픈 구석 캔디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캔디가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할머니께 다 빌어서 여기 오신 분들 복 골고루 나눠드리라고 캔디가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디가 그럼 가야지. 어디로 가야 하나? 도신스님의 엄마 공연까지 보여드리고요. 한마는 각설이 타령 그리고 장타령까지 이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항상 2021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캔디가 가야지 공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가정에 한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라고 빌어드렸습니다. 잘 보셨으면 걔들 대거 박수 부를 테니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캔디가 마지막 곡으로 고맙소 한국 활동하뇨 저희 여단아 좀 팔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옆 한강 3,000원, 두 개에 5,000원, 네 개 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무대포 단장님한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실게요.